마지막 경기 메인 카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겐타 다카기 선수와 대한민국의 대명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케이지 문이 닫혔죠? 1라운드입니다. 왼손잡이입니다. 다카기 선수. 저 앞손을 굉장히 잘 활용하기 때문에 네. 대명호 선수는 또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하고 있고요. 신경을 쓸 것이고요. 킥 흘려보낸 대명호. 뒷걸음을 칩니다. 바디킥 좋습니다. 대명호. 왼손도 좋았고요. 마지막 하이킥! 아,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아, 킥 공격, 배명호. 자, 지금은 경기 초반은 배명호 굉장히 좋습니다. 네. 타이밍도 좋아 보이고요. 그래플러가 아닙니다. 네, 택다운! 깔끔하죠? 네, 배명호. 자, 끌고 들어가는데요. 자, 하프가드. 자, 그대로 패스까지. 왼쪽 발이 지금 빠지진 않았거든요. 아, 지금 걸렸나요? 들어갈... 자 지금 일단 배명호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위기입니다. 자 다카기 선수. 다카기 선수가 지금 탭을 할까요? 자 지금은 걸려있는 상황 같은데요. 팔꿈치 쪽이에요. 자 레프리가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일단 네. 돌아가면서 각도 만드는 배명호. 자 지금 팔꿈치 쪽이 정확히 걸렸거든요. 자 다카기가 지금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레프리가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네, 보이는데 다카기 선수의 지금 오른 손이거든요. 오른팔. 자 지금 왼손을 좀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지금은 풀렸는데요. 너무도 압도적인 포지션입니다. 네. 자 1라운드 3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2분대 시간. 안봐 안봐 자, 뽑을 수 있을까요? 자, 뽑아냈습니다. 자, 경기 끝났네요. 거기서 좀 타격이 있었어요. 충격이 있었던 다카기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뭐 킥 자체 그 타이밍이나 펀치가 좋았고요. 자, 여기서 자, 팔을 뽑아내죠. 이제 팔이 펴지면서 암바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배명호의 암바 승리. 배명호 선수의 암바 승리입니다. 복귀전 승리를 장식하는 배명호. 사우스포 자세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 될 텐데 일단 사우스포 상대를 할 때는 나와 있는 앞발을 먹으면서 네. 이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는데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배명호 선수도. 그러면서 이제 앞발을 이제 먹느냐 먹히느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각도 이제 이걸 찾는 거죠. 그렇죠. 자 왼손 뻗어봤습니다. 소우자. 자 지금은 바디킥. 자 로우킥으로 우수하는 배명호. 네. 배명호 선수가 뭔가 타이밍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죠. 네. 보면서 이제 타이밍을 찾고 있는데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캐치 위 원투. 소우저 왼손. 유효타가 지금은 현재까지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라이트. 아, 네. 타이밍 빼는 거 좋았네요. 들어옵니다. 배명호. 자, 살짝 하나 걸어봤고요. 자 싱글렉. 자 그리고 테이크다운 시도합니다. 배명호. 지금은 백포지션 잡았는데요. 자 그대로 이제 그라도 계속 끌고 들어가고 네, 있고요. 배명호 올라탔습니다. 자 지금 자기 체전 이용해서 그대로 올라타고요. 완전히 올라타려 하고 있는데요. 자 팀 매드 특유의 전통적인 빅키사기라서 그렇죠. 매비골 한번 성공하려고 했던 네. 배명호였고 일단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배명호 선수입니다. 자, 덕거시대로 들어가면서 네. 올라타고 이 상태도 충분히 공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잔주먹을 지금 뻗고 있는데요. 다시 일어섭니다. 클레버 소울타 선수입니다. 기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럴 때도 분명히 체력 소모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렇게 앞선 상황 계속 걸어주고 그 위에 레그킥 넣어주고요. 네. 저런 거 계속 다양한 시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찾아야죠. 특히나 그 테이크다운, 그 몸싸움 상황에서는 그 배명호 선수 굉장히 유리한 부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자, 배명호 선수의 멋진 장면, 라이트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다운이 됐고 바로 이 분위기를 예, 쉬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배명호 선수가 이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파운딩. 자, 계속해서 레프리가 이 상황을 지켜봤고요. 결국은 일방적인 펀치를 허용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컨텐츠 알았다. 네. 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 기뻐하는데요. 배명호 선수 1차 방어전 완벽한 승리. 여전히 웰터급 챔피언 벨트는 배명호 선수 허리에 있습니다. 백조곤 심판이 1라운드 공을 올렸습니다. 자,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보고 있는 나카지마. 나카지마 선수가 지금 주짓수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 공이 올리면은 밀어붙이는 그런 타입의 선수거든요. 자, 자 지금 바로 다리 뽑아내리고요. 아, 뽑아들어도요. 자, 근데 목 들어갔죠. 자, 자 지금 목 쪽에 그립이 들어왔습니다. 왼쪽 팔 그립 좋습니다. 네. 아, 탈치는군요. 아, 그대로 탭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 마지막에 자 지금 들어와서 길러튼 조크 견디지를 못했을 겁니다. 네, 백종원 레프리가 잘 보고 있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왼쪽 팔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밀어붙이는 러쉬 게임을 나카지마 유토 선수가 했는데 자 그러나 길러튼 조크로 경기를 끝내는 챔피언 배명호. 네, 지금 보신 대로 배명호 선수가 1라운드의 길로틴 총수로 결국 경기를 마쳤습니다.